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키트 주중간에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미용기기 쪽 관련 이슈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일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된다는 소식에 일부 미용기기 종목들이 주가가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올해 몇 안 되는 성장산업 중에 아주 손에 꼽히는 성장산업이 역시 미용기기 쪽입니다. 미용기기 분야는 동남아나 남미 시장에서 장비 시술에 대한 교육과 함께 영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정 국가의 특정 카테고리에서 같이 경쟁하게 된 사례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수에만 국한되지 않고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 대형 시장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진출하고 있는 실질적인 진출이 있는 종목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머징 마켓 매출처 다변화와 함께 24년에는 미국의 전임상, 중국의 임상 진입 이런 부분들이 각별하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22일 중국 NMPA 허가를 획득한 비올 이후에 제이스메이칼이나 원텍 등의 중국 진출 관련된 관심도가 높아지는 종목들도 같이 지금 관심을 굉장히 많이 높게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신기술과 신제품에 굉장히 민감하고 피드백 확산이 빠른 국내 소비자들의 특성과 글로벌 선두권에 위치한 의료 접근성, 아시아 남미를 넘어서 미주 유럽까지 확산 중인 한류 영향 덕분에 세계 어느 곳보다 다양한 미용 의료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해왔습니다. 결국은 일정 수준의 기술 장벽, 역시 이제 의료기기 허가나 제품 완성도의 신뢰를 기반으로 미국 제품보다 더 가성비가 굉장히 높고 또 효과는 굉장히 좋은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팬데믹 이후에 매력적인 선택지로 부상이 됐습니다. 미용 의료 분야에서 단일 아이템이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보급되면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대의 매출까지 성장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월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트렌드의 변화나 경쟁 강화로 인해서 내수시장만으로 고성장을 지속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수의 이머징 마켓 또는 미국이나 그다음에 중국, 일본 이런 쪽에 관련된 남미 쪽으로의 어떤 확장세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종목 중심으로 앞으로는 좀 더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인수합병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형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모든 시장은 미국으로 통하고 있는데요. 22년 기준 740만 건에 달하는 미용 성형시술이 이루어지는 큰 시장 규모를 갖고 있고 글로벌리 3380만 건 중에 미국이 740만 건이니까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자 입장에서 그 어느 것보다 허가 장벽이 또 높은 시장이기도 하고 또한 최근에 중국의 허가 시점의 불확실성과 그레이 마켓의 영향력 그리고 한국 제품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해서 시장 잠재성에 비해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적극 반영하기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일단 비올이 어느 정도 지금 신청에 대한 허가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새롭게 올해 상반기 제이스메이칼과 원텍 등이 지금 중국 시장에 허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종목과 관련된 부분에서 성장과 그리고 현재 고가 대비 많이 빠진 종목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판단됩니다. 네, 미용 의료기기주 중에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매출 가시성이 높은 종목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가운데 가장 지금 저평가된 종목은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지금 지난 3월에 뭐 러시아, 태국, 대만 그리고 일본 성장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서 아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아마 일정 부분 뭐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락했는데요. 그 이유는 사이노쇼라는 미국 기업을 루트로닉이 한행 컴퍼니를 통해서 인수를 했습니다. 기존의 제이시스 메디칼은 사이노쇼를 통해서 포텐자라는 글로벌 빅히트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사이노쇼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굉장히 높은 적자를 기록했던 회사인데 제이시스 메디칼의 기술력을 가지고 결국은 ODM을 만들면서 사이노쇼가 흑자전환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루트로닉이 지금 사이노쇼를 인수하면서 결국은 제이시스 메디칼이 팽당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급락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사이노쇼가 제이시스 메디칼을 배제하고 영업을 하게 된다면 또다시 대규모 적자의 폭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규모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런 우려를 불식하듯이 사이노쇼 같은 경우 올해 포텐자, 그러니까 포텐자 글로벌리 빅히트를 쳤던 포텐자의 MOQ, 그러니까 이제 절대적으로 사줘야 되는 물량이 475대 정도 수준입니다. 2023년 400대 정도 수준에서 역시 75대가 더 늘어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5년까지 바인딩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노쇼는 결국 제이시스 메디칼의 포텐자를 놓치고 갈 수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의 급락은 사실 근거가 없는 모습이겠죠.
것이죠. 따라서 제시스는 포텐셜을 다른 업체에 판매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노쇼 같은 경우는 제시스의 포텐셜을 지금은 손을 놓을 수가 없는 절대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지금 올해 상반기 정도 수준에 제시스 메칼이 결국은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볼 수 있는데 뷰얼 같은 경우에 실퍼맥스가 중국의 품목 허가를 거둬서 5년간 180억 정도의 매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5년간 180억이라면 매출 구조로 봤으면 뷰얼 입장에서 별로 크게 의미가 없는 규모이죠. 다만 뭐 지금 포텐자라든지 제이슨 메칼 포텐자라든지 원택의 올리지오 같은 경우에 중국이 열린다면 굉장히 큰 폭의 물량들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이슨 메칼이나 원택이 중국 시장이 열릴 때 큰 폭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의료기기에 대한 주가들이 중국 침투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야기 드렸던 밸류에이션 부분에 보더라도 크리시스가 최근에 24년 PER 25.5배 이상 받고 있고 최근에 중국 쪽에 품목 허가가 났던 비올이 PER 22배 정도까지 급성장했습니다. 다만 제이슨 메이칼이 올해 실적 PER 밸류에이션이 13배, 14배 정도로 극심한 저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고요. 또한 덴서티라는 작년에 고가 제품이 나오면서 올해 연초부터 일본과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되는 점에서 프리미엄급 제품이 올라온다고 한다면 결국은 OPM,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도 여겨집니다. 실적도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매출이 작년 대비로서도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13배, 14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PEG 개념을 봤을 때 0.5 정도 수준입니다. 상당히 낮은 저평가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이시스 메디칼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단 북미 포텐자 관련 급락은 좀 과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